우리 함도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쉬는 날인데요. 잠시 후 파송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 전에 검사 받고, 태백에도 간간이 비가 오고, 흐린 날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검사를 이제 완료하고, 저기 시내에서 오늘 볼 일도 좀 보고, 얼마 전에 우리 어제인가 아래인가 실방할 때에 제우스님이 맞으신 것 같은데, 제우스. 자, 제우스님께서 어제 아래 실방 때에 상당히 큰 후원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제우스님의 말씀 중에 노모님 맛있는 거사 드리세요,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래는 택시 하느라고 바빠서 실행을 못하다가 오늘 이제 어차피 자동차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이런 날또 봐야 될 일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것도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기 스케일링,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이 스케일링도 해야 되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거 하지도 못하고 1년에 뭐 전방에 두 번을 해야 과속 된다 방지턱입니다. 어쩐다 이러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스케일링만 제때제때 해줘도 우리 잇몸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은 이런저런 그동안에 유튜브 하네 뭐 하네 이러면서 못했던 일을 좀 처리를 할까 하고 지금 이러고 댕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약 안 하면 안될 텐데.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바람 부르는 찬바람 부르는 외진 길가 모퉁이 마음먹고 스케일링을 할까?
아이고, 아이고. 아,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들, 함도사님들 덕분에 어제 구독자 11만, 11만을 이렇게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택시 하면서 참 유튜브에 U자도 모르는 놈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 발로 뛰어가지고 11만을 넘을 수 있도록 울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함도사님들께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도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러분들과 같이 웃고 때로는 웃고 울고 또 낯선 곳을 또 열심히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다 할 특별한 멋있는 영상을 찍는 유튜버는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잘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 실방할 때 산으로 덜로 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영상 찍을 때 또 이렇게 많은 힘을 보태주시는 우리 저 함도사님들께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택시를 몰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럭을 몰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스케일링이 되는지 도깨비 그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찾아가는 치과가 그 태백 중앙농협 앞에 민치과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가능하면은 이 스케일링을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스케일링 끔찍. 그래도 어쩝니까? 할 건 해야지. 트럭을 몰고 나오니까 시야가 좋았었네. 와. 찬바람 비켜 불은 이르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트럭은 동치가 크니까 막 밀고 들어가네. 박으면 지들이 손해니까 서겠지. 응? 아유, 저 트럭 똥차에다 받치면 나만 손해니까 턱 이러면서. 자, 여러분 가기 싫은 곳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죠. 그 중에서도 치과. 아유, 치과 후덜덜. 우리 함부사님들은 어떠시니? 뭐 사실 저는 그 이 옛날에 치아가 정말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치아가 많이 나빠져 가지고 이렇게 요 왼쪽에 있는데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출발하십시오. 이 동네는 하여튼 차 댈 데가 없단 말이지. 아유 참. 하루가 가는구나.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차댈 데가 없어.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이 동네는 하여튼 차 댈 데가 없단 말이지. 될 데가 없어요. 자, 비가 오다가 말다가 날씨가 오늘도 좋았네.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을 전방에 화성 방지턱입니다. 이뿐이 모두 날 반겨주겠지.